한 10대가 어린 남동생을 사나운 핏불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15세인 한 소년이 지난 11월 둘째 주 미국 미시시피주 빌록시 지역의 한 핏불의 공격으로부터 남동생을 구해냈다 다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월 10일 목요일 잭슨 론소네 씨와 그의 5살짜리 남동생인 벤틀리 어린이가 밖에서 놀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이웃인 마사 부르사드 씨는 그들에게 클레오를 계집에서 꺼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부르사드 씨가 그녀의 아들을 위해 맡아두고 있던 이 클레오라는 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클레오를 보러 들렀으며 부르사드 씨는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클레오가 벤틀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잭슨 어린이는 재빨리 남동생을 붙잡았고 그를 쓰레기통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신이 대신 이 핏불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15분간 지속되었습니다. 한 이웃이 클레오를 삽으로 계속 내리쳤는데요. 클레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르사드 씨가 클레오를 먹을 것으로 유인하고 나서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르사드 씨는 클레오를 계집 안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금 웹사이트인 고펀드미 웹사이트가 이들 가족이 잭슨 씨의 의료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이들은 잭슨 씨가 그의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